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 감미롭다 아유 멋지네요 자 이어서 우리 KCM 선배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가사를 쓴다는 겁니까? 가사를... 이 노래에다가 사랑이란 내게 지나가죠. 사랑이요. 아~ 예.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 첫사랑이라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버렸을 아~ 때. 어.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가사를 쓴다는 겁니까? 가사를... 이 노래에다가 사랑이란 내게 지나가죠. 사랑이요. 아~ 예.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일단 제가부터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괜찮다. 네.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거예요. 네. 잊지 못할 첫사랑 너와 나의 순수했던 첫사랑 슬픈 사랑 이야기 어느 날 그대가 날 찾아와 하는 말 우리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은 네. 안녕이라는 안녕. 제목을 붙였고요. KCM의 안녕인가요? 아니, 미안해요. 예, 예. 저도 첫 출연이다 보니까. 아, 저도 첫 출연이다 보니까 좀 예. 받아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직은 제가 네, 아무튼. 저도 성대를 잘못 골랐네요. 선배님,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네요 혹시라도 올까봐 그 자리를 맴돌지요 날 봤던 두 눈이 날 잡던 두 손이 이젠 안녕이라 하며 고맙다고 하네요 자기 얘기를 쓰니까 훨씬 이 소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소울이. 감사합니다. 네, 간질간질한데요? 네. 여기 지금 몇 명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 자, 신동 씨 얼른 좀 가사를 좀 써주세요. 사실 항상 재밌는 이미지고 힘있는 이미지라서 좀 많이 슬프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제목은 기다릴게 언제나. 아~ 네, 내용은 그것도 오늘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목. 네. 그러면 그냥 기다릴게. 기다리마. 아, 기다리마. 기다리마. 와, 특이하다. 사투리 봐봐. 특이하다. 마, 기다리마. 근데 지금 이거 장난치지 말고 잘 불러야 그럼요. 돼. 그럼요. 네.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버렸을 때 상황을 진짜. 생각하면서 써봤습니다. 너무 미안해 하지마 나는 괜찮아 기다릴게 언제나 혹시나 다시 뒤돌아봐 주
사랑해요 사랑해 기다리마 언제나 예. 기다린다는 내용을 계속 남기고 싶었어요. 오, 예. 좋았어요. 자 이제 우리 KCM 선배님의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까요? 이거 잘, 굉장히 흔한 말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남녀간의 연인 관계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 그 말. 흔한 말. 아, 흔한 말.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장 흔한 말, 쉬운 말, 그 한마디를 못했죠. 사랑한다는 말, 떠나지 말란 말. 가장 쉬운 말, 흔한 말, 이별 뒤에 알았죠. 네, 저는 제목이 와줬으면 해서요. 홀로 있는 나에게 와줬으면 해서요. 외로워할 나에게 와줬으면 해서요. 오늘도 이렇게 내게 와줄 너만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 눈을 감고 부르죠. 예. 아. 이게 즉석에서 쓴 가사라 그런지 네. 듣는 사람도 마음에 확확 와닿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사를 써내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쓴 사람들의 되게 본심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네. 자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한 가사를 네. 바꿔봤었는데 네. 사실 그 두 분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넌 뭐냐? 넌 뭐냐?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진짜 진심이에요. 뭔가 좀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여자. 할 얘기도 많고 서로 공감대도 잘 형성이 되고 그런 여자가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저도 진짜로 저는 좀 잘 통하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어색한 게 싫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되게 덜렁대요 생각보다. 아 정말. 잘 놔두고 다니고 빠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어머니 같이 얘를 좀 잘 챙겨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여성상 이상형은 네. 누구인지. 네. 소울메이트 서로의 이상형 찾아주기. 예. 여기 보시면 뭐 품절력. 네. 팔방민, 얼굴은 어머머. 깜찍애교, 어머. 도자기 피부, 어머나. 글래머, 어머. 엄친딸, 베이글녀. 그것도. 베이글녀가 그 베이글 빵처럼 하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이글녀는 베이비 페이스의 글래머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아저씨 같다. 진짜. 너무 놀았어요. 너무 쉬었어. 우리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네. KCM 씨가 네. 김태우 씨의 이상형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두 예. 가지 키워드를 고를 수 있어요. 품절력. 벌써 골랐습니다 저는. 어 예. 글래머. 예. 글래머. 아 예. 이것도 이거죠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예 예. 어허이. 정확해요. 아 저는 솔직한 방송. 많이 보셨나 봐요 여자친구분들을. 한 분인가요? 여러 분인가요? 아 한 분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저도 연애를 한 명만 하고는 아닌 거 아니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태호 선배님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KCM 씨한테 많이 좀 공개를 했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늘 다 보여주고. KCM 씨도 그럼 여자친구 생기면 김태호 씨한테 공개를 했었나요? 아 저는 혼자 만납니다. 아. 얘는 소개를 안 시켜요. 절대로. 아. 근데 제가 그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친구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글 여인은 뽀미닛의 현아! 그리고요? 그래머 여인은 정준희 씨입니다. 정준희 씨가 있네,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띠! 자, 정준희 탈락! 탈락! 자, 다음 주에 자, 다음! 김혜순의! 김혜순의! 하나, 둘, 셋! 탈락! 탈락! 유인나 씨가! 유인나 씨!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와, 이건 좀 생각해볼게요. 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 유인나냐, 김혜수냐. 하나, 둘, 셋! 와! 한예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예슬, 김혜수.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아니 뭐 네 맘 네가 내 맘대로. KCM 씨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민아야 김혜수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김혜수 씨. 김혜수 씨. 내가 왜 김혜수 씨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 일단 태호가 굉장히 다식해요. 오, 예. 아 박학 다식하다. 네, 박학 다식하고 말을 할 때 대화가 안 통하면 좀 싫어해요. 아. 근데 김혜수 씨는 굉장히 똑똑할 것 같고 그렇죠. 태호가 좋아하는 다른 분들은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이가 많으니까 얘가 약간 노인네요. 아. 말을 할 때도 네. 굉장히 다스리는 거 좋아하고 훈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김혜수 선배님은 굉장히 일단 몸매도 육감적이고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대화가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좀. 아 그럼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분이시고. 제디유. 혹시 지나갔던 분 중에 네. 이분 너무나 아쉬웠다. 좀 고민됐다 하셨던 분 계세요? 현아 씨 계시고요. 신민아 씨. 아 신민아 씨. 우리 김혜수 씨 뒤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네. 좀 알아보죠. 자 김혜수 씨 뒤에는. 뒤에는. 지가 아쉬워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표정 봤어? 팔방미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팔방미인. 예. 그리고 애교. 깜찍 애교. 자 좋습니다. 자 과연 KCM 씨께는 어떤 분이 어울릴지. 네. 자 팔방미인에는 옥주현 씨. 그리고 깜찍 애교는 황정음 씨입니다. 와우. 자 절친이죠? 어떤 분을 소개해 네. 주실 건가요? 황정음 씨죠. 아, 아 옥주현 씨 탈락. 오. 한영 씨. 오! 아! 자,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효주. 에이! 아! 시원하게 없어요. 예. 자, 다음입니다. 이분 누구신가요? 한지민 씨. 한지민, 한효주. 하나, 둘, 셋! 한지민. 뭔가 사인을 계속. 한지민. 아, 예, 예. 자, 다음은 손예진, 한지민. 하나, 둘, 셋! 한지민. 야, 손예진 씨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 9회 선입니다. 9회 선 한지민. 하나, 둘, 셋. 한지민. 자, 이렇게 돼서 한지민 씨가 결승이 됐습니다. 예. 왜냐면 평소에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디가 네. 마음에 드세요? 생각만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키가 큰 여자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지민 누나 좀 되게 좀 아담하세요. 네, 아담하시고. 맞아요? 똑같이 CF 같이 해요. 맞네요. 나는 사실 동해 씨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동해 씨 오늘 첫 출연이니까. 동해 씨가 이특 씨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을. 이거죠. 이특 씨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거 딱 그래요? 나왔네. 걸그룹이랑 또 누군가요? 네. 품절려, 품절려. 네? 잘 어울려. 특이한 품절려지. 아. 품절려. 자, 첫 번째 네. 품절려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이효원 씨. 제가 이특 씨한테 잘 어울리는 효민 씨.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효민 씨. 효민 씨가 선택된 가운데 이형의 우리 이형의 하나, 둘, 셋. 이형의 씨. 떨린다. 내가 알았는데도 떨린다. 한선아 씨. 선아 씨. 자, 하나, 둘, 셋. 이형의 씨. 역시. 오, 상현 씨인데요. 저 지금 뭐라 하나, 둘, 셋! 이영애 씨. 오! 설린데?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잘 그걸 떠나서. 오, 구하라 씨인데요. 하나, 둘, 셋! 구하라 씨. 와! 오! 너무 좋아하는데? 이선이 누나! 김인선 씨입니다. 하나, 둘, 셋! 구하라 씨. 오! 소영이 누나! 오세영 씨. 와. 아, 진짜. 모른다 하는 네. 생각에. 오케이. 하나, 둘, 셋. 윤아 씨. 와.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면 이특 씨가 네.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이특이 이걸 선물 드리죠 이특 씨한테. 네. 이특 씨한테. 네. 이특 씨 집에 하루에 한 번씩 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넘겨가면서 네. 머리에 상처 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왔네요. 예. 자, 우리 두 분 어떠셨는지부터 한번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선배님부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사실 이특 씨가 이제 프로그램